참석자 여러분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국 제1회 한국 스포츠 메세나 시상식이 시작된 예정입니다. 참석자 여러분께서는 행사자로 입장하시고 무사히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한국 스포츠 메세나 시상식은 우수선수 육성과 해당 종목 보급에 노력하는 회원 종목단체를 오랜 기간 묵묵히 후원해 주신 회장사 및 후원사 기업의 감사한 뜻을 전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입니다. 윤경민 답변 좀 해주시겠습니다.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대한핸드볼협회와 SK유니온은 2008년부터 시작하여 벌써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대한민국 핸드볼 역사상 많은 변화와 의미 있는 성장으로 가득했습니다. 핸드볼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또한 연구하는 기업으로 모든 핸드볼인들의 꿈이었던 전용 경기장으로 인해서 행복한 꿈을 펼칠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핸드볼 발전을 위해 사랑과 응원을 아끼지 않은 SK와 대한핸드볼협회가 앞으로도 서로의 성장 파트너로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핸드볼 발전대회에서 우리나라 핸드볼전이라고 소개해주셨죠? 지난 아시안게임마다 핸드볼을 들으시는 정말 많은 반동을 전해주셨죠? 그런 원동력이 바라면서 SK의 계속해서 핸드볼협회 공동체를 기대하겠습니다. 방송에서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